화성시장 대 선출부 8강전 소쿨 대 간지의 경기는 촬영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회 말 원아웃인 간지의 마지막 공격이 심상치 않아 보여 센터에서 찍는 캠도 없이 급하게 핸디캠과 포스캠으로 찍었습니다. GB 베이스볼의 협조로 센터캠 장면을 협조받아 더 생생한 영상을 보낼 수 있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 그리고 GB 베이스볼의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고 구속 140km가 넘는 막강 최시원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지만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자됩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아 볼로 치고 맙니다. 글러브에서 볼이 튕겨 놓친 사이 주자는 3루까지 뛰고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와 점수를 6대3으로 좁히는 간지팀입니다. 2-3-4로 이어지는 간지의 중심 타선을 막을 수 있을지. 히트! 이야! 아웃을 받아쳐 펜스를 맞추는 대형 2루타로 한 점을 눌러드리는 강병호 선수입니다. 이 한 방으로 서지원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오늘 이미 5이닝을 던졌던 전민우 선수가 마운드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야 볼 장난이 아닌데요. 서울고 출신 8호년 무서운 선출 이장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안으로 주자 1-3루를 만들며 찬스를 이어가는 이장희 선수입니다. 주자팀입니다. 아 볼을 놓쳐 주자를 2루까지 편안하게 보내고 맙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스윙 삼진.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삼진을 잡아내며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은 가운데 5번 조인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한 방이면 동점도 가능한 상황. 과연 결과는? 히트! 아! 1루수 옆은 빠지는 타구를 백핸드로 잡아보려 했지만 강한 타구에 볼을 놓치며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동점 1루타의 조인재 선수입니다. 이야! 단지 대단한데요. 동점인 가운데 6번 성남고 선출 김동원 선수를 고의석으로 내보내고 7번 김영준 선수를 선택하는 소쿨팀입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투스트라이크 주자팀입니다. 한베이스 직길로 하여 이제 짧은 낙타 하나만으로도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볼의 결과는? 히트! 이야!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담장을 맞추는 한타로 7회 대역전을 만드는 간지팀의 김영준 선수입니다! 오 입술 자라! 오. 이렇게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며 간지팀이 강호 소쿠를 이기며 4강에 진출합니다! 조금 열세였지만 다음 주에도 열심히 믿음이 한번 간지 달려봅시다. 믿음아 하나 둘 셋. 아 기분이 어떤가요? 짜릿합니다. 마지막 공 쳤는데 눈 감고 쳤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